Gigi.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룩이고 오랜만에 또 한국어죠. 제가 요즘 매일 하는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에 곧 한국에도 런칭 예정인 지지 메이크업 컬렉션도 쫙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파운데이션을 안 하기 때문에 선크림은 넉넉히 발라주는 편이고 저는 늘 애용해왔던 엘타MD 선크림을 얼굴 전체에 펴 바른 상태입니다. 노파드 베이스일 때는 생얼에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지는 컨실러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추럴 커버를 원할 땐 글로시의 스트레치 컨실러 컨실러, 미디움 커버를 원할 땐 메이블린 베터 스킨 컨실러, 그래도 커버력이 조금 필요한 날에는 오늘처럼 메이블린 에이즈 리와인드 컨실러를 쓴답니다. 이걸 파운데이션 위에 바를 땐 잘 몰랐는데 파운데이션 없이 이 컨실러만 사용하니까 정말 밀착력이 자석처럼 얼마나 좋은지 참 깨달았답니다. 브로우는 비프루브 노메이크업 브로우 펜슬로 섬세하게 결 하나하나를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눈썹 산을 아주 자연스럽게 살려서 그려줍니다. 저한테 가장 자연스럽게 잘 맞는 룩인 것 같아요. 출시하자마자 제 인생템에 등극해버린 브로우 볼륨아이저 정말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브러쉬에 섬유질이 묻어있어서 눈썹 결 하나하나에 볼륨감과 풍성함과 그냥 라이프를 더해주는 요물템이고요. 화장 안 한 날엔 이것만 딱 하고 나가도 정말 또렷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메이블린 지지 아디드 컬렉션은 캘리포니아 레드와 뉴욕 뉴드 컬렉션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웨스트코스트의 원 팔렛이더라고요. 우선 눈에 깊이감과 음영을 더해주기 위해 살짝 핑크빛이 도는 커피색을 눈두덩 전체에 깔아줄게요. 다음엔 피치골드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중앙을 중심으로 톡톡톡톡 펴바릅니다. 그 다음 보랏빛이 도는 딥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눈 바깥쪽에 열심히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피치색을 언더에도 쫙 깔아줬어요. 이건 사실 립라이너인데 톤다운된 누드핑크색을 눈 언더 바깥쪽에 깔아주면 진한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눈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뛰드 플레이 101 펜슬 79호가 피치 계열의 글리터 라이너예요. 그래서 눈두덩 중앙을 한번 강조해줬어요. 확실히 눈에 조금 더 생기가 생긴 느낌? 그 다음엔 브라운색 아이라이너로 일단 아이라인 베이스를 그려주고요. 지지 컬렉션 리퀴드 라이너로 속눈썹에 최대한 가까이 얇은 선을 그려줬습니다. 이제 집중해 주실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숱 없는 분들께 인생템이 될 수 있어요. 파이버 마스카라인데 얘 같은 애는 정말 처음 봤어요. 우선 마스카라로 1차 코팅을 해주고 반대편에 이렇게 섬유질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속눈썹에 털을 덧대준다는 느낌으로 얹어주고 그걸 다시 마스카라로 코팅해주면 제 본래 속눈썹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10년째 메이블린 마스카라만 쓰고 있는데 정말 정말 혁신적입니다. 속눈썹이 늘어나는 느낌이 중독돼서 어떤 때는 정말 3, 4겹을 얹을 때도 있고요.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이건 스트로빙 크림 웜입니다. 많이 바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온 뭔가 브론징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얇게 바르면 건강하고 예쁘게 피부에 살짝 혈색이 도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제 지지 컬렉션 립스틱 전 색상을 발색해볼게요. 일단 뉴욕 컬렉션은 전반적으로 다 쿨톤의 누드톤이에요. 맥켈은 가벼운 핑크 베이지 누드, 타우라는 미디움 톤의 베이지 누드, 에리는 딥한 그레이 누드, 캘리포니아 레드 컬렉션의 라니는 다홍빛의 발랄한 레드고요. 카이르는 깊이감 있는 브릭 레드, 오스틴은 진한 스모키 레드입니다.
레드립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큰 저와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색상이 라니 색상이에요. 정말 예쁘게 입술을 물들이는 비기너용 레드립이라고 볼 수 있고 지속력도 끝내주고 매트한 립 피니쉬도 정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 이거는 강남역에서 산 3,000원짜리 겨울 털귀걸인데 이 룩을 하고 딱 지지하디들을 영접했답니다. 국내에서는 12월 1일부터 롭스 매장에서 메이블린 지지하디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제부터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메이블린 잇걸스 행사에 영광스럽게도 정말 여러분 덕분에 또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메이블린 뉴욕 모델 지지아디드가 직접 콜라보한 메이블린 지지아디드 컬렉션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였답니다. 그럼 따라와 주세요. The view is absolutely amazing. I'm getting a little bit lightheaded because it's so high up here. But ooh, it's so beautiful. The cityscape and the entire skyline of New York City. I feel like I'm just on top of everyone. I want this. What do you want? absolutely. Negative. Now we're off to brunch, and we're visiting a place called While We Were Young. I work with for bringing every single aspect of this collection from the formulas to the packaging to the campaign to the everything that we've been doing is so me and I love you guys for letting me come in and really give my opinion and listen to me. One, two, three.